BC 500년경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 태양 중심설, 지동설 주장. 그러나 BC 400년경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지구 중심설, 천동설이 주장되고 서기 85년경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재확인된 지구 중심의 세계관. 그 후 1543년에 출간된 코페르니쿠스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가 출간되어 다시 태양 중심설, 즉 지동설이 주장되기까지 인류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태양과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의 잘못된 믿음의 감옥 속에서 200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철학의 제왕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고 성경의 여호수아 10장 12, 13절에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하시니 해는 중천에 멈추어 하루를 꼬박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라는 성경 구절에서 지구 중심설, 즉 천동설이 천명되었듯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즉 지동설 주장은 향후 사상 논쟁의 대혈투와 신앙의 시대를 끝장낼 이성의 시대를 여는 천지 개벽과도 같은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상을 전복할 진리를 보았던 코페르니쿠스. 그가 진리를 봄으로써 당시에 느꼈을 공포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차가운 시선과 모멸감의 예견으로 이미 36년 전에 완성한 자신의 이론을 피타고라스 학파처럼 꼭꼭 숨겨왔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그의 나이 70세가 되던 해인 1543년에 마침내 책을 출간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인류사의 가장 혁명적인 이론, 세상을 보는 인간의 정신을 180도 뒤집어버릴 진리를 보았던 코페르니쿠스의 저작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천체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천체의 중심이라는 주장이 수세기 동안 증명된 진리인 것이냐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견해로 간주될지 잘 알기에 저는 지구의 운동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글들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철학의 비밀들을 글로 남기지 않고 구전으로 전하는 피타고라스의 전례를 따를 것인지 어느 쪽이 나을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자신의 발견들을 비밀로 묻어두었던 이유는 지적 독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인간들의 간절한 사랑으로 탐구된 저 아름다운 진리가 동계산만 아는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저의 견해가 갖는 새로움 때문에 제가 겪게 될 경멸이 저를 다시 포기하도록 강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제 망설임을 누르고 제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36년간 감춰온 이 저술을 교황님과 여러 학식 있는 수학자들의 판단에 남겨두고자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즉 지동설 이론의 핵심 이론은 이렇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지구와 별의 거리에 비해 아주 가깝다. 별들이 뜨고 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세차 운동을 한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한다. 행성들의 역행 운동은 공전하는 지구에서 관측하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이 목숨을 건 주장인 지동설이 대한민국에 도달하기까지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 주장된 이래로 2400여 년의 세월과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으로부터 40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확신하는 우리의 사유의 감옥을 향해 코페르니쿠스는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 내어 말합니다. 철학자의 생각은 군중의 판단 너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의견은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